안녕하세요. 30세 이상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모두 다를 같이 수다를 떨어보는 다다 스튜디오입니다.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면 위에 달아놓은 카드 영상 보시고요. 요즘은 YOLO, 몇 년 전만 해도 YOLO였죠. You only live once.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끝나게 재밌게 살아보자가 모토였다면 요즘은 YONO, You only need one.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그런 모토로 바뀌었죠. 그만큼 패션은 경제 상황에 민감하다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타고 파악해서 옷을 만드는 직업이잖아요. 제 경험으로는 20대는 정말 저는 알바를 해서라도 옷 사고 엄마 카드 써서 그래서라도 옷을 샀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 대부분 30대 넘어서는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. 전 특이 케이스를 해서 옷을 사야만 하는 직업이었지만 구독자, 시청자 대부분 생각해보면 30, 40대, 아니 50대도 옷 사는 버짓이 요즘은 타이트할 거예요. 그래서 요즘 저는 비싼 아이템으로 연출한 룩을 참고해서 가성비 아이템으로 그 룩을 비슷하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고 밀고 있는 중이에요. 오늘은 자라 아이템으로 30세 이상 직장인들이 약간 점잖지만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과 아이템을 추천하려고요. 너무 많은 옷들과 스타일들 넘쳐나잖아요. 근데 30, 40대 이 나이 때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내 몸 하나 챙기기 어려운데 패션까지는 벅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주째 유니클로, 무텐다드, 오늘은 자라 그런 순서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자라에서 추천하는 룩들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넘쳐나는 스타일과 옷들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해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딱 네 벌만 선택을 해서 이 네 벌 ABCD라고 해봐요. 그러면 이 네 스타일로 한 달 나기를 해보라고요. 예를 들어줄게요.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은 A룩으로, 그리고 B룩은 화요일, 목요일, C룩은 수요일, D는 스페셜 이벤트, 이렇게 ABCD룩으로 한 달을 버텨보라고요. 앞에서 얘기했잖아요. YONO, You only need one. 하나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보이면서 뿌듯해 보라고요. 그 느낌을. 유니클로, 무텐다드, 자라, 그리고 코스, 아르켓 이렇게 쭉 돌면서 제가 느낀 건 아르켓 가격대와 코스가 좀 애매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잘 골라서 추천할 테니까 번거롭더라도 귀찮더라도 제가 추천하는 놈들은 꼭 브랜드별로 가성비와 퀄리티 비교하시고 구매하는 거 추천한다고요.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제가 느끼기엔 이건 절대로 제 사견이에요. 퀄리티는 유니클로, 자라가 무텐다드보다는 좋아요. 가격은 비슷해요. 근데 핏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 이런 핏 찾고 있었는데 이 가격에 이 핏을? 이라고 느끼는 분 당연히 있을 거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되도록이면 입어보고 구매하는 거 강추한다고요. 하나를 사더라도 오래 자주 입을 놈을 구매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꼭 사기 전에 옷장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, 내 옷장에 뭐가 있는지 알면은 비슷한 옷을 사질 않는다고요.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딱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과 연동을 했을 때 잘 연출할 수 있는 놈들을 사야 낭비도 하지 않는다고요. 이건 정말 100%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. 10월 3일 며칠 전이죠. 7시간 동안 옷 정리하면서 엄청 버렸어요. 제가 진짜 명품은 좀 작더라도 못 버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사이즈 업해서 살 걸 하고 후회하는 아이템이 정말 많은데 그런 아이템 대부분이 우분셔츠예요. 브랜드는 뭐, 톰 브라운, 프라다, 닐바넷, 그리고 뭐 블레이저는 다 작은데도 못 버리겠더라고요. 아예 그냥 당근이나 이베이에서 팔아보려고. 한두 사이즈 크게 산
프라다 가죽 재킷, 뭐 스톤 아일랜드 울 블레이저, 그다음 다운 재킷, 버버리 코트, 뭐 스웨이드 재킷 이런 놈들은 크게 사서 입을만 하더라고요. 그때 아 이거 너무 크게 샀나 막 그랬던 게 이제는 다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이즈 크게 사더라 그래서 그렇다고요. 정말 제가 구매한 가격으로 따졌을 때 이번에 버린 게 최소 천만 원을 넘을 거예요. 얼마나 낭비예요. 물론 제 업이 패션이다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험 안 했으면 해서 말하는 거라고요. 어쨌든 계절 바뀌면 꼭 옷장 정리부터 하고 옷 사는 거 꼭 명심하세요. 알겠죠? 오늘 서두가 좀 길었네요.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. 스타필드 자라 매장이에요. 일단 섹션별로 스타일이 잘 구분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고 일단 넓어서 이번 시즌에 어떤 룩들이 있는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. 일단 제가 선택한 건 여섯 아이템으로 일곱 스타일을, 일곱 룩을 연출해 봤는데 첫 번째 룩, 룩원 가디건과 치노 롱티로 연출한 놈이에요. 치노 31인치, 치노 허리 31인치 79,900원, 가디건 라지 99,900원, 스트라이프 롱티도 라지 59,900원. 참고로 저 스펙이 180에 80, 탑은 라지에서 2XL, 바지는 31에서 36까지 입어요. 지금 룩 1을 딱 보시면 전체적인 무드는 무난한 아이템으로 컬러 콤보와 특히 요즘 유행하는 크롭컷 가디건으로 진짜 참기름 조금 똑 떨어뜨린 룩이라고 생각해요. 전 레드윙 부츠 컬러가 신의 한수라고 생각해요. 이놈은 마스트 헤브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정말 휘뚜루 마뚜루 할 수 있는 놈이고 이놈 덕에 이 룩의 전체적인 무드가 워커웨어 느낌을 살린다고요. 제가 특히 좋아하는 투박한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정말 요즘 자주 신는 놈이라고요. 컬러 콤보는 전체적으로 다크 베이지, 블루 그레이 톤 탑, 그리고 다크 오렌지 이 컬러 콤보를 잘 기억했다가 다른 룩에도 적용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추천하는 거고요. 얇기 때문에 가디건 활용도가 좋아요. 근데 전 개인적으로 조금 두꺼운 걸 선호하는데 각자 뭐 원하는 게 다를 테니까 이런 두께감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치노 바지는 무텐다드 유니클로 자라 핏이 다 달라요. 치노는 가격 비교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핏이 어떤 건지 확실히 좀 알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꼭 입어보시고 구매하는 거 추천합니다. 룩2 같은 가디건인데 다른 느낌. 이번 룩은 좀 더 캐주얼하게 퍼티그 팬츠와 핑크 롱티를 포인트로 연출을 했는데 의외로 핑크 컬러가 바지나 롱티, 반팔이나 스웨셔츠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. 가디건 입을 때 단추 다 채우지 말고 맨 밑에 있는 놈 하나 채우지 않는 센스 있으면 좋죠. 이런 컬러 콤보는 질리기 때문에 사진 캡처해두고 스타일 참고용 앨범 만들어서 넣어뒀다가 오늘 어떻게 입지? 뭐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면 정말 편해요. 룩3 제가 연출하고 싶은 룩은 사카이 가죽 재킷 룩인데 무텐다드에서도 이걸 시도했어요. 힌티 그래픽 셔츠를 수선 맡겨서 제가 못 가져갔는데 어쩔 수 없어서 스트라이프 롱티로 대체했는데 페이크 가죽 109,900원 거의 무텐다드 가격이랑 비슷해요. 근데 가죽 레더 퀄리티는 페이크 가죽 레더 퀄리티는 미쳤어요. 정말 끝내줍니다. 이 가격에 이퀄? 정말 저랑 여자친구 깜짝 놀랐어요. 그 정도로 괜찮더라고요. 제가 느끼기에 페이크 가죽 재킷 저는 강추해요. 79,900원 벌룬 핏 바지인데 이런 컷 바지는 옷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 정도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하나 구매할까 생각 중이에요. 지금 룩4 59,900원 스트라이프 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WD 블랙 진에다가 스트라이프 티를 입었는데 무난한 듯 하면서도 이 스트라이프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? 기본인데 정말 참기름 한 방울? 이 롱티도 그냥 다 내서 입지 말고 앞만 살짝 넓힙해서 스타일링 만져주면은
요즘 이렇게 쌀쌀할 땐 이너로 입고 더울 때는 뭐 이놈 하나로, 안에서는 이놈 하나로 연출할 수 있는 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자라 블랙 더블니 팬츠는 카럴트 블랙 더블니가 지금 공홈에서 2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거고, 룩5는 가디건 대신에 제 가죽 재킷으로 바꿔 입으면서 룩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거,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연출을 해본 룩이에요. 이렇게 같은 아이템 하나만, 가죽 재킷 하나만 잘 활용하면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, 룩3 올 블랙의 가죽 재킷 연출한 느낌하고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잘 집어서 한 아이템으로 활용도를 잘 높일 생각을 하면은 한 가지 아이템으로 더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고요. 룩6, 헌팅 재킷, 카라트 디트로이트 재킷, 이런 비슷한 아이템은 진짜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, 크롭핏에 이렇게 무난한 컬러 지방, 더군다나 왁싱 느낌까지 나는 크롭 재킷 가격이 149,900원? 괜찮죠. 저는 크롭컷 워커 재킷 기본 컬러가 있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입어보려고 하나를 더 샀는데, 여러분도 저처럼 뭐 이렇게 기본적인 컬러가 갖춰졌다면은 레드 같은 포인트 컬러 한번 구매하면 좋죠. 그리고 또 이 룩에서 눈여겨볼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루스핏 생지 또는 치노와도 정말 코디가 잘 될 그럴 놈이라고요.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고, 마지막 룩7 오버사이즈 트윌 트렌치 코트인데 제 기억으로 한 2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. 매장에는 있을 거예요. 지금 온라인 보니까 없는데, 이것도 온라인에 없었었어요. 저번 주에 가기 전에. 근데 오늘 봤더니 있으니까 매장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. 이놈 전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제가 버버리 트렌치 코트 그리고 또 라이트 올리브 그레이 컬러 맥코트, 제가 신고 있는 레드윙 오렌지 같은 오버사이즈 트렌치 코트, 오버사이즈 맥코트,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도 또 가지고 싶을 만큼, 에이 저야 뭐 옷에 정말 미친놈이죠. 옷에 환장했죠, 환장. 뭐 그럴 만큼 사실 저는 또 사고 싶더라고요. 좋아서. 말할 것 없이 퍼티그 팬츠는 잘 어울리고, 보다시피 치노 그리고 진청 연청 바지와도 정말 잘 어우러질 놈이에요. 그리고 좀 더 추워지면 안에다가 후디나 뭐 데님 재킷 그렇게 해서 레어링 연출해도 정말 감도 팍팍 살아나는 그런 룩으로 연출될 거라고요. 이렇게 오늘은 자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직장인 룩 추천해봤는데, 전 30, 40대를 뉴욕에서 저를 정말 갈아 넣으면서 매일매일 출근하기 전에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서, 아 오늘도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했거든요. 그나마 전 정말 운 좋게 타지에서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으면서 잘 버텼는데, 뭐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이제 패션 유튜버 시작한 지 지금 5년 차거든요. 근데 정말 노력한 만큼, 정말 엄청나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질 못해요.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, 또 포기할 수도 없고, 그리고 또 언젠가는 터지겠지라는 것만 믿고, 또 잘 되는 날을 그냥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카메라를 켰어요. 내일 올리려고 지금 뭐 밤인데도 이렇게 켜서 서 있는데, 여러분 중에는 정말 모든 게 술술 풀려서 어떤 옷을 살까? 어떻게 입을까? 하면서 이번 시즌에 뭐 사지? 그러면서 오늘 제 영상을 보는 친구 동생이 있을 거고, 지금 저처럼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이거 보면서 그나마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스타일링 더 잘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. 내가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짱 11월까지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, 또 제가 얻는 거는 기분 좋다는 댓글 보면서 그런 소통하면서 또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더 좋은 컨텐츠,
만들 수 있게 에너지를 얻는 거죠. 여러분도 저처럼 잘 되고 좋은 결과만 상상하면서 우리 버텨나가는 거죠 뭐. 내일도 한번 또 달려보자고요. 알았죠? 모든 일은 상상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고요. 그게 진리예요. 그럼 난 오늘도 Peace up!